사주를 감정할 때 일간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격, 중격, 합격으로 바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간의 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일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토 일간을 가지고 있다. 사주에서 기토 일간을 가지고 있다. 이 기토 일간을 가지고 상격이냐, 상격이냐, 중격이냐, 합격이냐를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일간의 특성을 가지고, 일간의 특성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느냐, 사주 원국에서 필요한 걸 갖고 있느냐, 대운에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힘이 있냐 없냐를 물고 봐야겠죠. 그러면 기토는 당연히 세 가지를 봐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세 가지. 뭐냐? 간목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간목. 병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계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죠. 여기에서 상격이냐 중격이냐 합격이냐 볼 수 있다는 걸 사실 탁 보는 순간 이게 있느냐. 예를 들면 기축을 가지고 있다. 정축을 가지고 있다. 갑신을 가지고 있다. 계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유시를 유시든지 그 다음에 해시든지 뭐 이렇게 딱 놓고 왔을 때 기토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보자. 그러면서 이 간목과 병화와 계수가 있으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기토가 왜 간목과 병화, 계수를 좋아하느냐? 기토는 습토다 그랬습니다. 습토. 그늘져 있는 땅으로 연상해도 괜찮습니다. 산을 다니다가 밭이 있는데 그늘이 많이 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는 잘 농작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습한 땅이다. 그늘져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오냐면 병화가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병화의 유무를 봐주라. 병화가 들어오는 것이 있냐, 이 사주에서 병화가 있냐 없다는 거죠. 정화는 있어요. 정화는 기토가 만약에 그늘져 있다, 음지의 땅이다, 병화의 빛이 태양빛이 필요한데 만약에 달빛을 갖고 비춰준다고 해보자. 달빛 갖고 이 밭을 달빛을 가지고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아니라 힘이 붙이겠죠. 열심히 비춰주지만 달빛을 갖고 농작물을 키우기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병화의 유무를 봐주라. 이런 경우는 한겨울 춥지요. 굉장히 추우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예를 들면 정사, 예를 들면 정사는 이렇게 정사처럼 이 격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정사 이렇게 예를 들면 강한 화기가 오히려 이렇게 강한 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호 이렇게 강한 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춰줘야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병화의 유무를 봐줘.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병화를 찾아보자. 어디에 있어야 하냐. 병화는 천간에 있으라 이걸 이야기해줘. 천간에 있어야 좋아요. 천간에. 대양이니까.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그래도 있으면 좋지만은 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해. 여기 천간이 있어야겠죠. 지재는 어떤 거냐? 호랑이 인자에서 있고 뱀사자가 있겠죠. 병화가 그래도 있는 것이 낫죠. 훨씬 낫죠. 지재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기통에게 있어서 인과 사는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천간에 있을 때는 참으로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여기는 정화가 있어요. 정화. 통변을 할 때는 어떻게 통변하냐. 여기는 편 모친이죠. 엄마의 기운이 기토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정화에 크게 감동을 받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무조건적인 희생을 화생토를 해주지만 정축, 축 위에 있는 정화니까 힘이 약하니까 기토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엄마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어도 별로 시원치 않게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런 때는 병화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병화. 근데 겨울생은, 원래 겨울생은 병화가 있으면은 반드시 겨울생은 태어난 씨에 있어야 되는데, 병호차는 있을 경우가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이 기토에게는 병호라는 글자가 들어올 수가 없죠. 병호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화는 천간에 떠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기토를 딱 보는 순간 병화가 있냐 없냐, 있는데 천간에 있냐, 그럼 일단 괜찮다. 왜? 대운에서 살면서 사오미가 들어올 때, 사오미가 들어올 때 이 병화가 살아나니까 그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격이 한 단계 상격에서 중격으로 격이 하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의 유무를 봐주라. 기토에게 있어서 개수의 유무를 봐주라.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단 말이에요. 오행상 순대, 비에 해당이 되는데 비가 천간에서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한 여름철, 아주 한 여름철 빼놓고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특히 씨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습한 곳에 바로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 거니까, 미래에 비가 내리는 거니까 기토 습한 곳에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화기가 몽땅 정리 정리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특별 경우로 있을 때는 괜찮아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수는 무조건 지지에 뿌리를 박아라. 이게 지지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지. 지지에서 여기서 소축자가 있거나 신이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병화도 보고 개수가 있는가 보자. 천간에 아니라 반드시 지지에 있어야 한다. 병화는 천간에 있어야 되고 개수는 지지에 있어야 한다. 암장도 있어야 한다. 왜 천간에 있으면 좋지 않냐? 병화를 잡으니까. 병화. 습한 땅에, 그늘진 땅에 착 빛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응달자에 있는 곳에 그래도 하루에 아침이든 오후든지 점심때든 한 차례라도 빛이 들어가야 그 바을 속에서의 영양을 발휘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빛이 내리지 않은 그런 기토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지, 좋은 것을요. 특수한 걸 말고는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어쨌든 기토는 평화를 좋아하는데 개수가 천간에 있으면 평화를 잡으니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얘는 지장간에 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기토는 진 하나만 있어도, 진이란 글자가 하나만 있어도 좋다, 이건 하나만 있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실은 있어도 이때는 견뎌냅니다. 소축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위라고 그래. 일위. 하나 서 있어라. 하나만 있어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하나만 있어라. 소축자는 지지는 하나만 있어라. 많이 있는 것은 너무 또 응달지기 때문에, 음지의 땅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여기처럼 이렇게 만약에 소축자가 있게 있다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죠. 너무 응달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개만 있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오히려 당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벌써 격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는 지지에 암장되는 게 좋다. 지지에 암장되는 것은 우리 소축자하고 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진이나 한 소축자, 한 인자만 있어도 이 기축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 습한 것이 많이 있으면 이 기토는 습한 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간목. 당연히 기토 파세는
뭔가가 심어져야겠죠. 농작물이 심어져야겠죠. 목적물이 심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노형상 목이죠. 정관이 있죠. 정관. 이 땅에, 이 키토에게 그래도 이것이 심어져야 밭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효용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밭에는 뭔가 목적물이 있을 때 효용 값어치가 최고, 그것을 말하면 상품 값어치라고 했죠. 이것이 없다면, 감목이 없다면 기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겠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과연 결혼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지 중심으로 사는데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다는 거죠. 그걸 받아라. 통제를 받아라. 삽질과 괭이질을 들어가라. 그걸 받을 때 이 안에서 이 밭은 새로운 농작물을 파종해서 심고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감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아니 기토에서는, 기토일간은 세 가지를 먼저 보자. 감목과 병화와 쾌가 있느냐. 이것이 잘 갖춰있으면 상격이다. 상격인데 어떻게 무조건 갖춰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놓고 보라는 거죠. 죽어있으면 그 다음에 격이 떨어지 한 단계예요. 그러다가 운에서 잘 놀 때, 얘를 살려주는 운이 대운에서 놀 때 그때 또 살아납니다. 그러나 원판에 있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걸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금수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삶 자체가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기토는 이 세 가지의 유부를 봐주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자. 유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유시, 개유시. 기토가 유시에 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임자가 있다. 임자가 있으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고약합니다. 왜? 기토가 습토인데, 습토인데 이 임수는 뭐를 만든다는 거지요. 흙을. 효용 값어치를 아주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이 기토는 임수를 싫어해요. 개수도 천간에 떼이는 걸 싫어하는데, 만약에 임신년이나 임신대로 이게 임이 들어올 때는 얘는 모든 부분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먼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있으니까 병화가도, 예를 들면 병오년이 들어와요. 병오년. 병원이 들어, 얘가 들어와도 이 개수가 잡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별로 좋아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지지에 있어야 좋다는 거죠. 여기는 재성이죠. 돈에 관계된 거죠. 부친에 관계된 거죠. 이렇게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목이 있는데, 이 갑목이 제가 있냐, 살아있냐 죽었냐라고 그러죠. 신 위에 있다는 거죠. 갑신, 신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절이잖아요, 절. 그러니까 얘가 갑이 신 위에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신은 바위로 봐줘야 돼. 돌멩이 바위. 바위에 있는 갑목이니까 산을 가다 보면은 바위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크게 자라지를 못하면 밑에 바로 바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갑신의 경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관 자체가 관. 정관은 뭐냐? 관직에 관계된 거. 공부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서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소축을 갖고 있다. 소축이 갑목이 축이다는 거죠. 한겨울에 갑목이니까 꽁꽁 얼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목이 있지만 살아있지를 못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만약에 인이란 글자가 들어올 때, 인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인대운이 없어질 때는 문제가 또 심각하다 할 수 있겠죠. 병화가 필요한데 정화가 들어왔구나. 겨울에는 원래 정화가 필요해. 정화는 이때는 난방으로 보니까 난방 열. 근데 여기는 뭐냐, 정화가 있지만 축에 있으니까 너무 힘을 잃었다. 백호대사로에 있고 힘을 잃었다. 그럴 때는 모친의 가슴에 한, 모치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사람이다.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은 이 기토 일간을 먼저 딱 이 세 가지만 놓고 각 일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딱 놓고 이것이 잘 갖춰졌냐, 못 갖춰졌냐, 먼저 이것만 가지고 감명하는데 1차적으로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르면서 대운에서 누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세 가지가 기토 일간을 딱 보는 순간 갑병계가 있느냐, 갑병계가 있으면서 천간의 병화가 있느냐, 있는데 개수가 들어와서 어느 날 깨버리느냐, 이런 부분만 참고하면 되고 갑목이 있는데 경금이 들어와서 갑목을 깨느냐,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경금과 신금이 들어오면 쥐약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금은 병화를 잡고 그 다음에 경금은 또다시 갑경충을 하니까 너무나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느 시기에 좋지 않다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기토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간 다 이런 식으로 보면 금방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간이라도 이런 식으로 접해서 쭉 들어가 보면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꿈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어느 시기에 문제가 있느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육친관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재성이냐 관상이냐 이걸 놓고 봐야겠죠. 이것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성 관성, 재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관성이 들어왔다고 여자에게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괜찮냐는 것은 살아있냐 죽어있냐 힘이 있냐 없냐 여기에서 유무를 따져서 힘이 빵빵하게 돌 땐 그때는 이성운이 들어온다. 여자에게 관성이 돌 때 이성이 들어오고 직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토 일간을 갖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타 일간도 이런 식으로 10개 그만 쑥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주를 감별하는데 감정하는데 정말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